오늘은 식당에서 나오는 상큼한 오이무침 맛있게 만드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식당에서 오이무침 만들 때 바로 무치는지 절여서 무치는지와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바로 식당 오이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당 오이무침은 가시오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가시오이 표면은 가시가 있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굵은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서 깨끗한 물에 씻어서 준비합니다. 감자칼로 오이 껍질을 듬성듬성 벗겨주시고요. 껍질이 있으면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벗겨내고 무치는 게 맛있고 깔끔하게 벗겨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씻은 오이는 반으로 잘라서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시고요. 양파 반개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볼에 채반을 올린 다음 썬 오이를 담아주시고 꽃소금 크게 3꼬집 뿌려서 잘 뒤적여서 15분에서 20분을 재워둡니다. 소금으로 오이를 절여 놓으면 오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양념을 묻혀놓으면 물이 많이 생기지 않고 간이 되어서 더욱 맛있습니다. 15분 후에 오이에서 수분이 빠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래 둘수록 오이에서 수분이 더 많이 빠지는데 너무 절여도 맛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장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양념장을 만드실 때에 고춧가루와 진간장 양념 비율은 1:1입니다. 고춧가루 3큰술과 진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맛술 2큰술, 식초는 2배 식초로 1큰술, 참기름 1.5큰술, 다진 마늘 3분의 1티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양념에 절인 오이와 양파를 넣고 골고루 묻혀줍니다. 다 묻혔다면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주시면 상큼한 식당 오이무침이 금세 완성되었는데요. 맛을 보시면 식당에서 드셨던 오이무침과 똑같은 맛입니다. 그럼 식당 오이무침 가정에서도 여름 내내 맛있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